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중국 투자 전문가 찌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찌닝님. 네, 제가 요즘 그 중국 시장 보면서 궁금한 게 생기면 그 질문 아껴놨다가 찌닝님한테 여쭤보려고 아껴놨다가 지금 예. 꺼내요. 네, 뵙자마자 제가 궁금한 게그 요즘 언론 기사 많이 뜨는 게 리커창이 이제 약간 전면에 이렇게 뜨고 있는 게 예전엔 보통 해석할 때 이제 잘했을 때는 시진핑이 나오고 잘 못해서 누가 책임져야 될 때는 리커창이 나오고 이렇게 봤었는데 요즘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시진핑 상기를 앞두고 리커창과 시진핑이 약간 라이벌 구도처럼 돼서 2인자인 리커창이 약간 견제하는 라이벌 관계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걸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저희는 사실 중국의 정치 이런 걸잘 모르잖아요. 그게 가장 최초 출처가 어딘가요? 보통 국내 언론 기사 통해서 이제 보통 보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중국 국내의 뭐 국가주석이나 총리나 그런 고위급 간의 정치 투쟁이나 이런 관련 기사는 한국 국내에서 오리지널로 작성한 게 아니라 대체로 미국 언론, 특히 반중국 정부적인 특정 색깔이 있는 언론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대부분 나라는 그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많이 바뀌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2, 30년 동안 흘러온 경제를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 주석이 누구든 총리가 누구든 본질적으로는 단일 정당제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이나 어떤 마인드나 이념에 따라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제정할 때 약간의 색깔의 차이나 수위 조절이 있겠지만 어차피 중국 공산당 단일 정당제이기 때문에 그 방금 최포근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우선 출처의 성격이 아마 반중국 정부적인 그게 저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끝까지 아무리 추적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거를 잡담으로 뭐 그냥 밥 먹을 때뭐 커피 마실 때 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경제나 증시 어차피 한국 증시도 사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요즘 흐름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굳이 중국 경제나 증시의 방향성을 판단할 때 너무 엮어서 본능적으로 엮어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정치이고 경제는 아무리 특정 세력이나 사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같은 당 안에서도 다 세력들이 다 있잖아요. 획일적인 100% 순수 그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의 정책이나 증시 방향을 정할 때 있어서는 이 단일 정당제인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 정부, 정부 밑에 직속 그 공무원, 그 공무원 직속 발계위, 발전과 개혁위원회 이런 중장기적인 정책을 제정하는 기관들이 발표한 정책의 그 문구를 자세히 보면서 중국 경제의 방향성이나 산업에 대해 규제하는지 아니면 육성하든지 그리고 증시 방향성은 우리가 한국에서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국 증시가 90% 이상이 현지 투자자라서 기관이든 개인이든 다 비중이 높아서 좀더 경제나 증시 그리고 한국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둬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몇명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외부에 살수 없는 저도 부분. 중국 리서치를 거의 10년 동안 했지만 제가 정치 전문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단언할 수 없어요. 저는 그쪽 세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평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예. 언론들도 기자들이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독자들은 뭐 심심풀이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방송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커피 사드리면서 출처를 같이 가져오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 출처가 보통 그 서너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서너 개 중에 알겠습니다. 약간은 왜곡돼 있다는 좀 느낌을 왜곡돼 받네요. 있다. 네, 제가 느끼기는. 그리고 네. 그 기사를 볼때 우리가 초점을 중국 경제나 정책이나 산업 증시 쪽에 두는지 아니면 그냥 중국 국내의 정치적인 그런 파벌 싸움이나 그런 거에 두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얻는 그 힌트나 인사이트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또 여쭤봐야 되니까. 본론으로 바로 예. 가시죠. 일단 지난주에 네. 요즘에 좀 이제 반등세가 좀 오고 있고요. 네. 예. 금리 인하. 네. 예, 이 이슈가 좀 있어요. LPR 금리를 좀 인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안정화 추가 조치를 발표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저 중국 시장의 분위기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저희한테 좀 전해 줄 수 있을까요? 저번 방송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중국 증시든 미국 증시는 거의 4, 5개월 계속 하락했잖아요. 근데 중국 증시가 4월 27일부터 지난주 5월 20일까지 그동안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4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상해종합지수가 9% 반등했고 심천성분지수는 12%, CSI 300지수는 7% 반등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같이 화면을 보면서 몇 개만 짚어드리면요. 화면을 보시면 6월 26일 저녁부터 화면 보이시나요? 4월 26일 저녁부터 어제 5월 23일까지 쭉 나온 비교적 긍정적인 재료를 정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월 26일에 인프라 건설 전면 강화를 강조했고 그리고 5월 16일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상해시가 5월 16일에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1단계 3단계는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점진적으로 봉쇄 해제한다는 이런 뉘앙스가 담긴 방역 3단계 일정을 발표했고 또 방금 박 선생님 말씀하신 5월 20일에 인민은행이 LPR 인하 1년물은 유지했지만 어쨌든 5년물은 인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긍정적인 재료들이 쭉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4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쭉 반등했어요. 하지만 오늘이 화요일이죠. 어제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중국 증시 오늘은 아까 앞에 정우선 멘트도 말씀하셨죠. 오늘 하락했어요. 근데 오늘은 개별 호황제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증시 흐름을 봤을 때는 뭔가 파격 국내 중국 국내는 파격적인 뭔가 뉴스는 없었고 해외는 아시다시피 그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프레임 뭐 그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국 상장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검증이 필요하고 하지만 투심에는 안 좋죠. 하지만 중국 국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5월 초에 노동절 빼면 딱 3주, 만 3주 반등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내외적인 부담 요인들이 많잖아요. 특히 국내는 경기 둔화가 언제 개선될지 해외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 그래서 3주 연속 쭉 반등하니까 오늘은 어떤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익 실현이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투심에 영향을 준 것은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 생각에는 3주 연속 반등했지만 지금부터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는 추가 급락이나 계속해서 반등 이런 확률보다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며칠 오르면 또 이익 실현 나오고 좀 하락하다 보면 뭔가 정부에서 경기 안정화 대책 나오면 또 좀 반등하고 이런 등락 장세가 계속 적어도 6월 말까지는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정부가 경기 안정화 정책을 아까 쭉 보셨잖아요. 잇따라 발표했지만 이게 실제로 중국 경제 지표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4월 실물 경제 지표가 중국 현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어요. 물론 안 좋게 나오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왔어요. 특히 내수랑 제조, 고정자산 투자는 소소. 근데 이번 달 말 5월 31일에 5월 제조업 PMI가 발표되잖아요. 물론 안 좋게 나온 건 기정사실이지만 안 좋게 나오는 정도가 예상치를 상회할지 하회할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국내 부담 요인은 가장 큰 게 경기 둔화가 어떤 그 속도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될지 안 될지 지금은 아직 좀 비관적이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지금 제 생각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 실질적인 전쟁 외에는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용해서 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점점 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의 제재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전은 할 수 없으니까. 열전이 되면 다 죽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무역전쟁, 과학기술전쟁, 반도체, 금융전쟁, 그리고 환율,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공무원들 비자, 그리고 지금
한국 일본 순방하면서 여러 가지 대중 견제를 해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저는 숙명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하지만 미국의 목적은 미국의 단일 패권을 어쨌든 유지해야 되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성장하면서 본의 아니게 미국의 어떤 부분을 그 위협을 느끼게 했고 그래서 증시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계속 부담 요인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이라고 할까요? 중국 증시가 외국인 비중이 10% 안 해요. 실질적으로 5-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감안해야 돼요. 근데 하지만 항상 뭔가 계속 터질 때는 뭔가 마비된 듯한 심리가 든데 또 뭔가 특별히 큰 게 나오면 또 증시 안 좋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역시 제가 저번에 강조드린 거래량인데요. 요즘 한국 증시는 거래량이 어떤가요? 그 중국은 상해 거래소랑 심천 거래소 합쳐서 거래량이 좀 괜찮다. 그러면 한 1조 원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지난 몇 개월 보면 1조 원 이상 나왔던 게 딱 5월 11일 하루예요. 4월, 11일 하루. 네, 4월부터 5월까지 합치면. 그래서 항상 일별 거래량을 보면 8천만 원에서 1조 미만. 그래서 거래량 밑받침이 안 되면 그래서 그만큼 거래량이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정부가 경기 안정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경기 둔화 언제 개선될 거냐 해외는 여러 가지 부담 요인 그래서 아직은 투심이 좀 불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난 3주간 반등했다고 해서 아 이제는 급락은 잇따라 됐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낙관적인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6월까지는 계속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 변동성 장세가 이어간다는 것은 뭐 지금 총리의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봉쇄 이슈도 좀 있었고 사실 경기 안정화 대책이 그렇게 빈도 높게 계속 나온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처럼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나오고 지방정부에서 그거를 또 구체화 정책을 발표하고 그게 예산 나오고 실제 집행까지는 적어도 한 3개월, 6개월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정책은 국가주석이나 총리가 어떤 회의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아직은 집행부터 효과, 시현까지는 시간이 증명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뭐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가세요. 뭐 저번에 이제 찐리님이 나오시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해서 저번에 또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BYD에서 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에 좀 이제 BYD 반등이 좀 확실하게 좀 나온 상황이고 혹시 뭐 어떤 개별 재료가 특별한 게 좀 있는지 중국 전기차 뭐 전반적인 산업에 걸쳐서 혹시 두 분 입장에서는 BYD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예를 들어 가격대나 어떤 브랜드의 어떤 차원 수준? 그러니까 솔직히 주관적으로 BYD는 그냥 싼 차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어떤 느낌인가요? 두 분은? 저는 사실 중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고 그 BYD에 대한 리서치자를 워낙 많이 보긴 해서 수직 계열하고 완전히 이루어져 있고 가성비가 좋은 차에서 뭐 최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배터리까지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중국 전기차 산업에서 유일하게 수직계라고 완성된 기업이고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가 굉장히 강하게 있긴 하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거 맞고요. 그리고 그 전기차 BYD 전기차 가격대가 좀 다양한데요. 제일 저렴한 거는 한국 원화로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지금까지 실제로 판매 중인 거는 6,000만 원대까지 있어요.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 근데 만약 BYD가 원화로 1억짜리 차를 하이브리드 차를 낸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솔직히 저는 안 삽니다. 상상하기 어렵죠. 너무 너무 비쌉니다. 좀 뭔가 실패할 확률이 높을 만한 도전? 근데 BYD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다르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BYD는 솔직히 박리담의 컨셉이었잖아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반도체도 자사에서 만들고 배터리도 자사에서 만들고 대부분 부품도 자사에서 만들고 수직 계열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그것도 영향을 덜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의 뭐 현대차로 따지면은 약간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더 런칭해서 만드는. 지금까지 두 분뿐만 아니라 저든 저희 중국 친구들도 BYD라고 하면 왠지 중산층 이상들은 좀
사기 약간 브랜드가 좀 예. 중저가? 예. 예. 근데 그 BYD가 아까 그 상해 종합 지수가 4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좀 9% 반등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BYD가 심천 종목이 있고 헌공 종목인데 BYD가 4월 27일부터 5월 23일까지 심천 종목이 27% 반등했고 헌공 종목이 20% 반등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오늘은 증시가 하락했으니까 같이 하락했고요. 그래서 이 반등을 보인 건 제 생각에는 공통적인 점은 아까 중국 증시가 지난 3주간 반등한 거 그리고 또 개별 재료가 있다고 보면 하나는 두 분도 기억하시겠지만 3월 28일 상해 락다운 이후에 자동 많은 산업들이 영향을 받았지만 그중에서 우리 가장 거론 많이 된 게 자동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BYD는 상해에서 납품 받는 게 별로 없지만 덜 받았지만 대부분 전기 자동차주가 급락하다 보니까 BYD도 같이 급락했어요. 그래서 지난 3주간 중국 증시가 반응할 때 BYD도 같이 반응했고 그리고 한국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 지난주 초반에 중국 정부에서 무슨 자동차 하향 정책을 해가지고 중저가 대상으로 얼마 보조금 줘서 근데 그게 루머가 돌았지만 지난주 말에 중국 그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이미 이거는 가짜 소문이다고 해명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럴싸하게 느껴져서 반등을 일조했어요. 이거는 산업적인 측면.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BYD가 이제 드디어 원화로 1억짜리 차를 출시해. 그 웃을 정도로 어이가 없으신 거죠? 근데요.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새로운 시도 실패하든 망하든 잘 되든 새로운 시도를 해야지 뭔가 가능성이 생기지 그냥 내가 중저가 차라고 해서 그냥 나는 평생 중저가 영원히 그냥 중저가야 아무 시도 안 하면 아무런 가능성이 안 생겨요. 그리고 어차피 BYD는 그 개인 기업이라서 회장이 한다고 하면 그래서 개별 재료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4월 말까지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잖아요. 네네. 1분기 실적은 우리 상해랑 관련이 있든 없든 대부분은 다 실적이 둔화됐잖아요. 근데 BYD도 YOY 성장성은 떨어졌지만 현지 증권사 컨센서스보다는 많이 상회했어요. 그리고 5월 초에 발표한 4월 생산량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증가해가지고 예상한 거지만 현지 증권사 컨센서스보다는 상회했어요. 이거는 실적 판매량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둘째는 5월 17일, 16일부터 어제까지 BYD가 3개 신모델을 발표 또는 판매 개시한다는 걸 발표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순수 전기차 그 4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 그 기존에 있던 모델이 2022년 새로운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그 판매를 개시했고 5월 22일부터 그 가격대는 원화로 5,300만 원대에서 6,500만 원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BYD가 자사 브랜드도 있고 BYD가 2010년에 벤츠랑 중국 심천에서 프리미엄 전기차를 개발하려고 합작사를 설립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동안 차는 계속 나왔지만 딱히 뭔가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10년 됐잖아요. 그거를 뭔가 좀 해보자. 그래서 5월 16일 저녁에 그 합작사 회사 이름이 덩시예요. 덩시. 그 회사가 이 첫 프리미엄 MPV 첫 프리미엄 그러니까 그냥 MPV가 아니고 첫 프리미엄 MPV를 출시했는데 가격대가 원화로 6,300만 원에서 8,657만 원이에요. 와. 근데 어쨌든 벤츠랑 합작해서 만든 차라고 하니까 네. 예전에 쌍용도 벤츠랑 합작했는데. 네. 그리고 네. 이게 그 이 합작사가 원래는 BYD랑 벤츠랑 50대 50 지분율을 들어간 건데 작년 말에 BYD가 뭐 했냐면 이 50대 50이면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싸우죠. 그래서 예. 이제 우리 스스로 프리미엄으로 가자. 그래서 작년 말에 BYD가 지분율을 50%에서 90%로 올렸어요. 90%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나머지 10%는 형식상 그냥 어차피 합작사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 BYD가 주도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5월 16일에 BYD랑 벤츠 합작사가 이제 첫 프리미엄 MPV 모델을 출시하고 가격대가 6,300만 원에서 8,600만 원.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1억 그 요거는 합작사 출시한 예. 거고 어제 BYD가 또 자체적으로 초 프리미엄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예. 혹시 그 벤츠 중에
G클래스 있잖아요. 네. 네이버에서 치보니까 한국 국내 소매 가격이 1억 6천에서 7천이더라고요. 그래서 5월 23일 BYD가 벤츠의 G클래스를 타기 G클래스가 그 G바겐 G바겐 뭐, G바겐이라고 그 타깃으로 해서 아 그것을 타깃으로 만든 해서 프리미엄 만든다. 원화로 중국 원화는 50만 원에서 80만 원 원화로 환산하면 9,500만 원에서 1억 5,200만 원짜리 벤츠 G클래스를 타깃으로 하는 경쟁 모델을 시도해 보겠다. 그거를 올해 8월에 발표하고 실제 판매 개시는 내년부터 하는데 몇 월부터 할지는 아직 정확히 발표 안 했어요. 야, 진짜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가격대 보고 좀 그렇잖아요. 테슬라도 점점 가격대가 내려간대. 근데 제 생각에는 BYD가 지금까지 중저가 수직 계열화도 어느 정도 다 됐고 중저가도 이제 중국 시장 점유율 거의 30%잖아요. 그다음에 테슬라 이렇게 그것도 다 됐고 그러면 그만큼, 지금 남은 게 프리미엄. 그럼 아니 그만큼 자신 있다라고 또 회사 측에서 생각한 거니까. 이거는 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BYD가 대부분 핵심 부품도 다 자사에서 그 제품 생산해서 조달.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 유튜브에 예전에 BYD 창업자 왕찬후 회장이 그 한 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제가 동시 통역으로 그 음성을 삽입해서 그 영상 올렸는데 그 영상이 좀 예전 영상이지만 그 창업자 영상 심층 인터뷰를 보면 아, 이 창업자가 이런 마인드를 그거를 느낄 수 있어. 그러면 이분이 왜 이거 곧 6천만, 8천만 원 1억 이거를 할지 이해가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근데 웃으시는 게 이게 뭐 긍정적인 웃음은 아닌 것처럼 기대가 크게 없어요. 과도한 해석은 할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공격적인 시도를 해야 어떤 가능성이 생기지.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저도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한국의 대기업들이 약간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뭔가 뭐 인수도 콱콱 하고 뭔가 왜냐면 제 생각에는 제조업이든 기술, IT든 100가지를 시도해도 그중에 한두 가지가 성공할 그 확률도 진짜 미미한데 어쨌든 뭔가 살아남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해서 그중에 하나만 대박이 나면 그걸로 3, 4년은 먹고 사는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BYD가 그 중저가 시장은 이미 최강자로 자리 잡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거는 프리미엄.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아까 그 초고가는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한정으로 대량 생산이 그러니까. 아니라 1억 5천이 포르쉐 타이칸이에요. 아니 잘 나올 것 같아. 잘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거는 포르쉐 살 거예요, BYD 살 거예요. 포르쉐지. 실제 차는 8월 달에 이제 선보인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그 차 평하는 사람들이 봐야죠. 욕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칭찬하는지. 리뷰를.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개별 재료가 있었어요. 아, BYD에게 너무 재밌긴 한데 제가 이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저는 요즘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상해 봉쇄가 6월부터 이제 풀린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단계적인 그 정상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걸 그러면 6월 말까지 지금처럼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면 완전 회복되는 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의 개방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두 분은 지난주에 그 한국 언론에서도 뭐 상해가 점진적으로 봉쇄하는 이 기사를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인지 속에 어떻게 돼 있나요? 저는 제일 깊게 봤던 게 상해항의 물류가 이제 항구 기능은 90% 회복됐다를 보고 저는 왜 이렇게 빨리 회복했지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류는 정상화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항구 그 80-90%는 사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항구랑 그 시민들에 대한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화면을 보면서 이게 저번에도 항상 중국 정책을 말할 때 우리가 그 원문 중에 그 단어 순서나 그거를 좀 꼬집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5월 16일에 상해시가 발표한 방역 3단계 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1단계는 지났고 2단계는 지금 진행 중이고 3단계 문구를 보면 6월 1일부터 중하순까지 엄격한 코로나 반등 방지와 리스크 통제 기능, 리스크 통제 가능이라는 전제하에 방역 상시와 관리를 전면 실시해 상해시 정상적 생산시.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어느 엄격한 어느 게 더 중요한가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상해시 정상적 생산생활 질서를 그렇죠. 근데 전제는 일단은 코로나 반등하면 안 되고 리스크 통제 가능해야 되고 또 생산 질서를 전면 회복한다고 해서
방역 상시화를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상해지만 지금 북경시가 봉쇄는 아니지만 사실상 48시간 내 PCR 검사를 상시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해시가 지금 5월 15일에 그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지고 최근 며칠 보면 다 몇백 명,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세 자릿수.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점진적인 생산 생활 질서 회복은 가능하지만 제 생각에는 절대 2020년 코로나 발생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지금 북경이든 다른 천진이든 계속 48시간 코로나 검사 상시화를 하고 있는 거는 상해처럼 봉쇄를 안 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타협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상해가 6월 말까지 또 저번에 말씀드린 그리고 어제 그저께 중국 교육부에서 그 전국 대학 입시 시험은 그대로 한다고 했어요. 상해는 한 달간 연기한 그대로 하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론 오미크론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겠지만 오미크론 다음 버전 때 중국 정부가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할지는 또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일단 상해가 봉쇄 해제돼도 100% 원상 복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국 경제나 어떤 투심을 바라볼 때는 계속 뭐 코로나 검사 상시화는 이거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그냥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중국 정부에서 제정하는 정책은 우리 투자자들이 주관 그 인지로 변화시킬 일도 없고 정책에 대해서는 대응의 영역이지. 네. 알겠습니다. 아유, 좀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아니 질문이 이렇게 많은데 네. 이거 지금 물어볼 게 많은데 예, 물어볼 게 많은데 아, 뭐 간단하게 예. 네. 중국 시장의 앞으로 뭐 간단한 뭐 어떤 방향성이나 뭐 보시고 계시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약간 정리를 해주신다면. 저번에 최포가님이 질문해주신 업종은 어제랑 오늘도 그냥 돌아가면서 올랐다 내렸다 해요. 진짜. 투자자들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한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살 게 딱히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맨날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맨 첫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적어도 물론 악재들이 조금씩 희석화되고 있고 그래도 거래량, 국내 경기, 해외 부담 요인 이것들을 이런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6월까지는 추세적 반등은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네, 제가 적어도 6월까지로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3분기까지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때 가서는 또 중국 국내 경기랑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고 예. 또 미국 증시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 경제랑 유럽 경제도 중요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뭐가 터질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되고 있는데 언제 뭔가 잇달락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은 한 달 한 달 이렇게 체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개인 투자를 했지만 저희 구독자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춘절 2월 춘절 이후에 제가 전량 매도하고 2년째로 계속 100% 현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작년 2월 이후로 그럼 주식을 전혀 안 사신 건가요? 네. 네. 저는 작년 2월 19일에 전량 매도했어요. 네. 그 당시 전량 매도를 왜 했는지도 그때 유튜브로 다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게 단타로 한두 달 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게 자꾸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네. 제 돈이라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찐중투 가면은 저희 찐님님 또 영상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예. 구독자분들이 조금 늘어났나요? 제가 요즘 다른 일로 좀 바빠서 예. 그 영상 빈도가 낮아져서 예. 안 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그 지금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어요. 러시아어요? 네. 제가 자, 5년 후에 알겠습니다. 제 5위 외국어로 러시아어를 알겠습니다. 자, 찐둥투 러중투 아니구나. 찐너투 예. 알겠습니다. 자, 중국 주식 예. 그래서 설명해 주신 중국 주식 전문가 찐이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일 외국어가 러시아였어요. 아, 네, 저는 아예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그 찔링님과 중국 시장 얘기 조금 나눠봤고요. 중국 시장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것들 항상 시원하게도 얘기해 주시고 저희도 많이 조언을 들어서 오늘도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3부 장우석 부사장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